마이크로소프트가 프랑스에 40억 유로, 한화 약 6조 원을 들여 데이터 센터를 짓습니다. 클라우드 및 인공지능 AI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입니다. 현지 시간 13일 블룸버그 통신과 AFP에 따르면 MS는 파리와 마르세유의 기존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는 한편 프랑스 동부에 새 데이터 센터를 짓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2027년까지 100만 명을 교육시키고 2,500개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앞서 MS는 올해 초 프랑스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에 1,500만 유로, 한화 약 221억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프랑스 데이터 센터 구축은 프랑스 정부 차원의 연례 투자 유치 행사인 프랑스를 선택하라가 계기가 됐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 프랑스를 유럽연합 최고의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해 취임 이듬해인 2018년부터 이 행사를 열어왔습니다. 프랑스는 올해 기술 AI 금융 등 56개 프로젝트에 150억 유로를 지원합니다. 이미 지난해 전체 130억 유로 규모를 넘어섰습니다. 이미 아마존이 프랑스의 인프라와 컴퓨팅 12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MS는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와 AI 도구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독일에 32억 유로 투자, 4월 아부다비, AI 기업 G40이 15억 달러 투자 계획도 밝힌 바 있습니다.